좋아, 딱 좋아. 봅시다. 1번 안 틀렸죠? 1번은 틀릴 수가 없지. 우리 이거 어디 보면 될까, 얘들아? 1번은요. 첫 번째 문장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읽어야 되는 부분 찾았나요? 응? 버디프? 그 부분은 맞는데 버 때문은 절대 아니야. 이것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너는요, 뭘 해야 된대요? 그 방해 요소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방해 요인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딱 이거지? 한 줄만 읽었으면 금방 맞추는 1초 만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2번은 틀렸죠? 2번 의미 추론 문제는요. 빈칸처럼 풀으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이만큼이나 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다 해석을 해볼게요. 아, 물론 여기서 끊기긴 했지만,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변했냐가 나오겠죠? 제품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잉 약속을 한다든지, 그 소비자의 지원의 부족. 이게 다 어떤 것들이야? 다안 좋은 요인들이죠? 마이너스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뭐 가격 차등, 다 마이너스 요인들이죠? 이러한 요인들이요. 모든 문제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뭐로부터 경험했던? 마케팅 조직으로부터 경험했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박스 밖으로 튀어나왔대. 그러니까 이 박스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돼.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 어떻게 됐는지, 인터넷이 시작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게 된게이 마이너스 요인이 박스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게 변했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노런 걸. 더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대요. 뭐가? 어떠한 통제된 의사소통이나 사업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넘어갈게요. 소비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알수 있었대요. 무엇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또는 제품에 대해서 또는 경쟁자에 관해서 또는 방해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이 없이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알수 없어져.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어? 알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자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마이너스 요인들을 우리가 알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일까요? 비밀이 아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쉽지? 안 쉽니? 그 다음 세 번. 맞았어? 4번. 맞았어? 5번. 5번 틀렸어요. 빈칸이요. 5번은요. 빈칸 첫 문장이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주제 문장일 거야, 이거. 분명히. 주제 문장. 아무것도 없었대요. 어떤가? 근본적인 것은 없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뭘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의 근본적인 것은 없대요. 뭐보다? 이러한 욕구보다. 뭘 하려는 욕구보다 근본적인 것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아래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인간의 가장 큰 욕구를 찾으면 돼요. 어떤 욕구를 인간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찾으시면 되겠죠? 어떤 욕구인지 살펴볼게요. 직접적인 힘이래요. 이것은 직관적인 힘이래요. 이거 가져야 진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뒷문장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가져와진 줄 아니고요. 강조구문입니다, 이거. 바로 직근적인 힘이야, 뭐가? 자극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야.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거야. 삶으로의. 삶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야.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열어주는 그러한 힘이래요. 아직까지 모르겠어. 뭐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네 이렇게 해석이 안될 수도 있거든? 근데 대략 보면서, 그래서 이 빈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욕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까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총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총매예요. 무슨 총매냐면, 진보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총매래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무슨 말이겠어? 욕구는 중요하다. 왜?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두 번째 문장이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냥 하면 돼. 그리고는 세 번째 문장. 뭐나 대중교통은요? 중요하대요. 여기선 또 뭐가 중요하대요? 대중교통이 중요하대요. 맞죠? 그러면 위에서 정리한 내용이 욕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요. 아래 문장은 대중교통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욕구는 뭐야? 대중교통이란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또 다음 문장을 봤는데 또 뭐가 중요해요? 운송산업이 항상 있어왔다, 해왔다. 그러면 운송산업도 여기서 뭐야? 중요하다죠? 그럼 운송산업도 중요하다니까 이 욕구는 대중교통도 될수 있지만 운송산업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 사실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러니까 교통과 운송 자체가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교통과 운송의 의미. 맞죠? 그럼 교통과 운송의 의미를 가진 친구는 뭐야?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동할 수 있는. 쉽게 뭔데요? 보안에 비밀이라는 뜻이죠. 안전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al은요? 예외적인 이라는 뜻이죠. competition은 경쟁적인, 독립적인.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동과 관련된 거는? 밖에 없죠. 운송과 교통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돼. 6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여기도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 문장 나타내고 있겠네요. 맞죠? 주제 문장. 우리가 뭘 함으로써 알수 있는 거야? 을 조사함으로써 알수 있는 것만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진주어죠? 기억하는 거야.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들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화석일 거고요. 화석이 우리한테 뭘 하는지 그걸 찾으면 되겠네. 맞죠? 그럼 볼게요. 이 생물들은 오직 화석화가 된대요. 뭘 하는 것에 있어서? 1년의 특정 조건들 아래에서만 화석화가 되는 거야, 생물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온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힌트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한 공충체집은요, 이 군집들은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하죠? 뭐에서? 열대우림 지역에서. 하지만 최고 기록은요, 담고 있어요. 리트나 안에 거의 담지 않는데요. 이러한 다양성은. 곤충들이 엄청 많아, 맞지? 근데 화석을 뒤져봤더니 그 곤충들이 다 화석으로 존재할, 이렇진 않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진 않대요. 다 담지 못했대요. 그리고요, 많은 생명체들이요, 소비되거나, 소비된다는 건 먹힌다는 얘기야, 먹이로. 또는 부패된대요. 빠르게 그들이 죽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화석도 남을 수 있나요? 화석도 못 남는 지금 조건이 나오고 있지.
그러므로 이 없어요. 화석 기록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는 알수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야? 아니면 중간에 나온 거는, 이것은 가족 사진 앨범과 비슷하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가족 사진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쵸? 너네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겠다? 그럼 마지막에 또 화석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하면 뭘까? 화석은요, 이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때때로 너는요, 가진데요, 명확한 그림을 가진데 과거에 대해서. 뭐 하는 반면 다른 때에는 뭐가 있어요? 갭이 있대요. 공백들이 존재한대요. 그리고요, 너는 뭐할 필요가 있대요? 인식할 필요가 있대요. 그들이 무엇인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 지금 얘기하고 있어? 화석은 다양한 건 맞아. 하지만 전부를 담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전부 담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셀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어? 담지 않는다. 담는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모든 것을 담는다. 몇 번? 1번. 됐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7번은요? 틀렸어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요? 1번 문장 나오기 전 문장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주제 먼저 정리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해볼게요. 반응효과라는 건데요. 반응효과는요, 이러한 현상이야. 어떤 현상이냐면, 누군가가 읽거나 듣는, 무언가를 읽거나 듣는 거야. 근데 어떤 거? 매우 일반적인 어떤 것을 들었어. 하지만요, 믿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이 그들에게 된다고, 적용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 얘들아,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너네 1등급 맞을 수 있어. 라고. 이거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 근데 이제 뭐라고 듣는 거냐면 성현이가, 아, 그래, 나도 내 경우네. 딱내 경우네, 이거. 10시간 공부하면 나도 1등급 맞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본인한테 맞고 있던, 지금 MBTI. 이게 맞을까, 과연? 나는 요즘 들어서 슬슬 믿기 시작을 했거든? 너무 과학인 것 같아. 진짜. MBTI 뭐야? ENTJ는 뭐야? IS는 진짜 이게 과학인 것 같긴 해. 사실. 요즘, 나는 ENTP인데. 근데 나 뭔가 요즘 들어서 믿겨지기 시작했어, 이거는. 예전에 처음 진짜 안 믿었거든. 아무튼. 아, 형. MBTI는 과학이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컴퓨터 같은 거. 모든 A형들이 다 소심할까? 모든 A형들이 다 또라이일까?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 A형이라서 나좀 소심한 것 같아. 나 내성적이야. 아니면 나 AP니까 그래, 맞아. 나 주변에서 또라이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딱이네. 혈액형 딱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거를 우리는 반응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지울게. 반응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반응효과가 아닌 얘기를, 반응효과가 뭐라고요? 주제를 정리하면? 반응효과고요. 반응효과는 일반적인 얘기를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냥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믿는 거. 이걸 반응효과라고 하고요. 나머지 해석하면서 이 내용이 지금 아닌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이러한 진술들은요, 보인대요.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어때요?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너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형한테만 소심하다라는 내가 A형이야. 근데 내가 소심한 A형이 소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아 맞다, 나 소심할 때 조금 있는데 그거 나한테 적용되는 말이네. 이게 아니라 B형 중에서도 소심한 사람 있고 O형 중에서도 소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나한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A형한테. 이해됐어? 그래서 인간 심리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도록, 믿는 것을 원하도록 허락한대요. 그러니까 믿게 한다는 거지, 믿게 한다는 거야. 인간의 심리는 믿게 하는데 뭘 믿게 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뭐와? 개인적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찾는 것. 정보를. 근데 어디에서?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곳에서. 공백을 채우면서 우리의 뭐 나머지 상상으로 나머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일 것 같아? 인간의 심리가 원하게 되는데 믿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 믿고 싶어 하는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뿐이야. 너네는 어디까지만 보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딱 읽었으면 돼. 그러면 어쨌든 반어법과가 뭐였어? 내 얘기라고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그 내용 나와 있잖아. 인간의 심리가 믿게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지. 이건 맞는 문장이죠? 맞죠? 그다음 3번 볼게요. 3번을 봤는데 별자리 운세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것은 이 원리에도 적용이 돼요. 무슨 원리냐면 별자리에 의존하는 거야. 제공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별자리냐면요. 정보를 제공하는 별자리인데요. 개인 것처럼 보여. 하지만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건 개인적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럼 2번도 4번도 맞네요. 4번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일 별자리 운세, 아침마다 매일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은요, 유익해요? 유익하다는 내용 하고 있나요? 4번 정답이지. 맞았어요? 9번은요? 9번에 틀리셨군요. 어디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러한 이것은요,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그 개인 어떤 개인 여기까지 블라인드니스는 그거지? 눈안 보면 그 시력상실이라고 할게요. 유형의 시력 상실을 가진 개인이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뭘 한다고? 루스. 잃어요. 근데 잃지 않는 거죠? 잃지 않는데요. 무엇을? 그들의 생애 주기를. 1차 시간 주기의 리듬이에요. 1차 시간 주기의 리듬.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눈안 보이는 사람은 낮인지 밤인지 구별 안 되지 않아? 근데 나도 깜깜할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우리처럼 우리가 똑같이 해를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잔다고. 왜 그럴까? 낮인지 밤인지 구별 안 되잖아.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문장 아랫 내용 추론해 볼게요. 이것은 이유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뭘까? 시력상실, 그러니까 시력상실한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 이것은 이유이다. 이렇게 이제 24시간 주기를 잃지 않는 뭐라 해야지? 이것은 이유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 어쨌든 그 현실을 얘기하고 이것은 이러한 이유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지, 아니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맞죠? 위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어떤 쪽이 나올까요? 계속해서 그 시력 상실한 사람들이 24시간 주기를 잃지 않는 그런 뭐 비슷한 내용들이 아래쪽에 쭉 나오겠죠? 그쵸? 아래 내용은 좀 추론하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위에 추론이 확실히 가능했어. 왜냐면 이형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유일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위쪽에 나와 있을 거 하잖아. 그쵸? 그래서 추론이 가능해요.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햇빛은요, 유일한 신호가 아니래. 어떤 유일한 신호가 아니래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아니에요. 뭘로?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냐면요. 생체 시계 재설정을 목적으로. 물론 중요하기는 해. 우선적으로 되는 신호도 맞아.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유일한 신호는 아니라는 거지.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진 않네요. 맞죠? 환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소용의 뭐뭐 하는 한, 그들이, 그것들이 확실하게 반복되는 한, 뇌는요, 또한 뭐할수 있대요? 사용할 수 있대요. 다른 외적인 신호들을 사용할 수 있대요. 외부적인 신호를 사용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뇌가 지금이 낮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뭐냐면, 햇빛 말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그러면 아침이겠거니, 배가 고파. 점심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운동은 뭐야? 운동은 어떤 걸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눈이 보이는 시절에 아침마다 운동을 했어.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내가 운동을 한게또 된다는 거지. 아니면 이 운동 자체가 진짜 그 엑셀사이즈의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죠? 내가 만약 활동하는 시간대는 당연히 낮 시간대잖아. 우리의 뇌가 그 활동을 기억한다는 거야, 어쨌든. 그쵸? 그리고 상호작용. 갑자기 내가 어디 나갔어. 근데 사람들이 다 고요하고 차도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럼 어디겠어? 밤이겠지? 근데 엄청 시끄럽고 빵빵하면 막해. 아무리 까맣더라도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이러한 사건의 모든 것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능력이에요?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뭘 하면서? 허락하면서 무엇을? 그것이 정확한 24시간의 음을 치도록. 친다는 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24시간이 언젠지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2번 뒤에 문장을 봤을 때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나요? 이게 이유일까? 이거 이유 아니야? 뭘까? 총이 몇번 찍었어? 안 풀고 찍었다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거야. 왜 그렇대? 왜 그렇대?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야. 1번 뒤에 문장부터 3번 앞에 문장까지. 두 문장에 걸쳐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뇌가 다른 걸 인식하기 때문에. 뇌가 다른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닌 이유는 뭐냐? 이 3번 앞에 문장까지 이유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그 뒤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야. 왜? 이 3번 앞에 문장에서 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유를 또 부연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3번 뒤에서는 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 신호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볼수 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아마 이거는 주제 정리하기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주제 정리하기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10번은 맞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5분만 쉴게요. 5분 쉬었다가 뭐할 거냐면 그러세요. 옆에다가 이유도 써야 되는 거 아시죠? 1번부터 주제 떠보세요. 3분 안 해요. 목표라서. 1번 안 되고요. 대신에 어떤 문장을 읽어야 되는지 1번 문장 밑줄 한번 치시고요. 나머지 2번부터 주제 정리하면 돼요. 내가 단 얘기해줬지.